선생님 안녕. 야, 여기 신발 신어도 돼? 아니, 벗어야 돼. 아, 벗어야 돼? 태비야, 오랜만이다. 인사 좀 해도. 모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담배 꺼라, 씨발로마. 태비야. 뭐? 아, 네, 담배 꺼. 오만카 씨. 태비야, 반갑다. 잘 지냈어? 너무 밝은데? 이렇게 할까? 잘 지냈어? 뭐하고 지냈어? 근데 오늘 왜 갑자기 합방이야? 나? 그냥 좀... 일단 형님 초밥 좀 매매치면 괜찮죠? 하차 씨바 새끼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형님 빨리 뭐 시켰지? 야, 미쳤다. 수영장 크노. 죄송한데, 어. 그, 뭐 시킬지 좀 말해주시면 안 되나요? 나? 네. 몰라요! 야, 수영장 개 크노! 야, 여기 뭐 네 명 다 들어가겠나? 아, 저기 벌칙용. 아, 벌칙용? 게임 벌칙용. 아, 그래? 그래서, 우리 난쟁이 어디인데? 1층, 1층 있어요. 밑에? 네. 밑에 아무것도 없던데? 지금 계속 시청자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 아니 시청자야 뭐 내가 방송 끄면 불러 갈 텐데. 저는 데뷔랑 배달 데뷔 데뷔 하세요. 어 데뷔 빨리 배달 시키고 가겠습니다. 어 알겠어. 세야 지금 각자 갔다고? 아 근데 나한테 좀 꿈이 무서운데. 그거 그건 우리들이 파트너 봐. 모르겠어. 아니야, 안녕하세요. 피디님! 아니, 무슨, 세촌 유채조하다 오셨어요? 세촌 유치원? 그게 뭐예요? 아니, 세촌 유채조. 그, 할아버지들 있잖아, 조깅 하시는. 아, 패션이요? 그 약수터 그 패션이신데? 아, 제가 뭐, 이나님을 만나러. 아니, 네? 꾸며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 하나도 마시면서. 아니, 장난, 드립이죠. 아, 드립이죠. 아, 드립이지. 아유. 어? 아니, 일부러 안 될 것 같네? 아, 3대상 굳이 짝 맞추면 더, 진짜. 아, 그건 맞아. 응, 호텔, 아야. 우리가 방송하는 곳이 호텔인데, 3대3 짝까지 맞추면 더 미친놈처럼 볼 것 같아.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지, 그냥. 근데, 나 딱 알았다. 뭐. 이, 너 집에 가고 싶지? 나? 어. 아, 아니, 전혀? 전혀 아니? 아, 그래? 왜? 아니, 전혀? 아니, 전혀? 전혀 아니? 진짜 아니? 너 진짜 뭐 하나? 어? 아,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나 다 했어. 내가 다 예약하고 다 했어, 나. 우리, 결단 좀 내리자. 일로 와봐라. 결단? 너희, 이거, 여기 둘이서 방송하고 있어. 우리 세 명이서 잠깐 결단 좀 내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너 방송하고 있고, 저희 결단 좀 내리겠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바일로 놀고 있고, 세야만 나한테 와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할 것도 없고, 내가 아는 록스 호텔 방은 이보다 수영량이 존나 씨 큰 거였거든요. 또 담배 피나. 야 잠깐만. 너 씨발 담배 말리는데 뭐여?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요리가 껌껌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방송하는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아프리카 말고 팝콘으로 가야 돼. 아니 벌써 옆방에 팝콘 BJ 와 있어. 아 진짜? 진짜 그래? 아니 그럼 예의 삼아. 자, 아, 일단 저희가 좀 뭔가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야가 여기 준비해 주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했는데 제가 지켜지켰거든요. 일단 세야가 여기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좋은데 딱 여기 왔잖아. 할 거 있어? 없어. 좋댔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큐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큐브. 넓은 큐브. 아 이렇게 하자. 여기 한 병 추가당 2만 원이거든? 네. 강남 DJ들 그 스탠딩으로 2만 원 찍은 거 들어오라 그래. 어, 아니, 요새 뭐, 노래 듣고 파티 같은 거 하면 어, 2만 원씩 끊고 스탠딩으로 들어오라 그래. 사실상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좀 그런 느낌을 사실 상상하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 느낌이 났다고 생각해. 너무 도시적인 모텔 느낌이라가지고 지금. 맞아. 좀 살짝 멘붕 왔는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근데 이제 고기를 못 구워 먹으니까 배달은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와 있는 게 뭐보다 못한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새야 우리 집에서 모인 것보다 못할. 저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너 어떡하지? 뭐 이미 왔는데. 방법 있지. 뭐요? 가평 가자고 같이. 가평 가잖아요? 새벽 5시. 가평이 여기서 한 시간도 안 걸려. 한 시간. 한 시간 걸리겠는데 근데 이제 또 지금 늦었어요. 내가 보기 이미 늦었어. 아 그래? 인정? 이미 늦었어. 여기도 조명도 너무 어둡고. 아니면 여기 이러자. 솔직히 3명 2명이서 이렇게 5명이서 우리가 그림을 보여주기 별로 없어서요. 진짜 네가 말한 것처럼 강남빛이 싹 다 불러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노는 거. 근데 또 싹 다 부르면 개씨펠 파티 나지 않을까? 그냥 개씨펠 파티 만듭니다. 개씨펠 파티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진행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명에서 1명 1명씩 인터뷰만 따도 그 그림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근데 죄송한데 지금 시간 알고 계시죠? 새벽 3시인데 아니 근데 새벽 3시는 우리한테 새벽 3시지 비행들한테는 지금 밤이지 그냥 모르고. 그치. 근데 나는 올 사람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또 방송 끝날 시간대요. 나는 아이유님도 온다고 그랬는데 그냥 좀 이따 오세요 그랬는데 내가 그냥 나중에 따로 보자고 했어요. 근데 일단 딱 우리가 방송 제목 바꾸잖아. BJ분들 싹 다 오세요 그러면 일단 강남에 사는 BJ들 채팅창에 개인 파티가 될걸? 가자 기운이 세야 K가 오래. 내가 봤을 때 가평을 가거나 가평을 가는 거는 근데 지금부터 못해요.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못하고 차라리 뭐 여자 두 명이서 따로 모바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둘이서 따로 있다가 우리가 아침에 가평으로 떠나는 게 낫고. 그거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진짜 뭐 BJ들 싹 다 돌아오라 그래서 그냥 뭐 모기가 올 수도 있고 뭐 진짜 유명하신 BJ분이 올 수도 있고 와서 이렇게 그냥 술 존나 사놓고 술 마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놀다가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인터뷰 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뭐 나는 두 번째. 알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여기 왔기 때문에 가평 가는 거는 좀 멀고 가평은 제가 보기엔 예방 것 같고 하려면 두 번째가 나왔는데 그게 두 번째가 낫겠다. 근데 두 번째가 나왔는데 아무도 안 올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맞잖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끼리 그리고 일단 호랑을 맞다. 개비야 여자들 여기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다른 여자 BJ분이나 BJ분들이 더 오셔도 돼요. 그냥 상관없어. 이나도 한번 물어봐줘. 그러니까 뭐 베비나만 괜찮으면 괜찮죠. 왜냐하면 이제 또 원래 그러니까 오면 원래 베비나랑 코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 BJ 나오면 이제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크게 해서 더 크게 조져서 말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크게 해서 조지는 게 낫다 생각해요. 어차피 뭐 아프리카의 꿀잼은 헤이파티 아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괜찮대요. 괜찮대요. 오케이. 그러면 강남에 사는 여자 BJ분, 남자 BJ분 전화 한 명씩 돌리세요. 뉴스 한번 해볼까? 아, 좀 그래요? 아, 땡이 좀 나왔대. 오케이. 아, 이거 전화할 거예요? 아니? 직접 더샵이라 하는 거야. 응. 그래, 와서. 아! 한국 제목 보니까 체육대회 전야제. 아니. 괜찮은데? 체육대회 전야제. 체육대회 전야제. 아니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 오세요. 그럼 괜찮은 것 같고. 어제 반가워요. 맛있었죠? 네, 오세요? 아유야. 네. 아유님 방송 언제 끝나세요? 저 이거 방송했다 끝나서요? 스피커 어, 나는 지금 스피커폰 켜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잠깐 오셔서 한잔 하실래요? 간단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방송 지금 바로 안 끄셔도 되니까 천천히 방송 하시다가 연락 주세요. 그럼 주소 남겨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요? 아 나 무섭다. 동물의 더 시펠 파티 나서 좀 아무것도 이루지도 아무것도 안 될까봐. 아니 이미 우리는 다섯 명이잖아.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저 여기서 뭔가 더 살릴 수 있죠. 자신 있나? 소소하게. 그럼 난 집에 갈게. 나 보성이한테 전해볼게. 에이 야 내가 여기 보성이 오잖아. 그럼 내가 진짜 내가 네 개한다.
아 근데 여기 부르면 또 보성이 팬분들 또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래도 전화는 할게요. 보성이 팬들은 좀 약간 요즘 그런 거 같은데? 어. 보성이 카사노바 만들기 작전 그런 건 거 같은데? 아 전화는 해볼 수도 있죠. 아 전화는 해볼 전화는 해볼 수도 있죠. 어 지호님 오도 웃기겠다. 안 와 안 와. 아, 용, 아, 그, 보성아, 나 방송 중인데. 네. 그, 우리 지금, 중규랑 나랑 기훈이랑 데비랑 고이나, 이나 있거든? 근데 여기 우리가 파티룸을 빌렸어. 네. 근데 여기 좀 약간, 들어올 때 여기 한 명당 추가 2만원이거든? 네. 여기 클럽 측으로 좀 약간 해파티로 놀 건데, 2만원 주고 입장할 생각 있어? 내일 어디 가는데? 아, 네, 병원 가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네, 방송 올게요. 아. 네요. 자, 기훈아, 이번엔 네 전화 좀 해. 그래. 아니, 근데, 내가 우리 섭외해도 한 시간 이상 걸려요. 그거 상관없지. 방송하다가, 그, 뭐야. 아, 근데 제 팬들은 지금 한 10시부터 기다렸거든요. 아, 네? 알겠다. 그럼 하자. 자, 네? 자, 시청자분들 그러면 일단 기훈이 방송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기훈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제 섭외하고 더 하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알겠어, 알겠어. 그렇게 하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시청자분들 그러면 일단 기훈이 방송, 기훈이랑 세아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기훈이 방송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해주세요. 아, 오늘 기훈이가 싹 다 준비했어요. 아, 예, 뭐 숙소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준비했는데. 기훈이가 싹 다 네. 준비했으니까. 기훈이 방송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훈이 방송 네. 옮기고 그쪽으로 오시면 돼. 마지막 저쪽으로 오세요. 마지막으로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재밌게 살려볼게요. 그래서 노감이네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니 방송 준비도 안 해놓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부른다 그러고. 뭐 시작도 안 하고 우리한테 이거 카메라만 놔두고 가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의리로 왔는데 어떡해요? 미치겠어. 우리 두고 뭐 하는 거냐고. 집에 갈까? 이거 두고 집에 갈까? 여러분들 지금 회의했는데 나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래도 이제 방송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원래 생각에는 미래새끼 있어서 이제 근데 밤이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합시다 해서 왔는데 시간을 늦었고 해서 이제 사실 환경지 몇 건이 좋지가 않아요. 예, 좋지가 않은데 근데 지금 이제 K 형 이제 의견은 이제 뭐 이렇게 BJ를 더 불러서 아 완전 시필 파티를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렇게 되면 더 감당 안 되고 더 시필 파티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요까지만 오면 이제 저희 여섯 명이서 여기서 이제 뭐 밥 같은 거 시키고 술 먹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K형 와가지고 뭔가 더 재밌게 방송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나란 배변을 좀 미안해요.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데뷔 형부 장난이네. 데뷔 형부 장난이네. 내일 보자라고 하시는데 내일 보자 하시는 분들은 나가주시면 뭐라고? 뭐라 하시는데? 내일 보자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할게요. 그러면 방송하고 저희끼 놀게요. 예. 네. 안녕.
아, 낮이 범죄라고요? 자, 실례면 그러면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장을 보러 카메라를 들고 갔다 올 거야. 아니. 어. 장 보는 것도 왜냐면 형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면과 술. 아, 술. 오케이. 술. 바로 어, 술 그리고 아, 음료수. 오케이. 이 정도는 사 와야 돼. 어. 요 바로 밑에 GS가 있긴 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위가위보 진 사람이 여성부 한 명 픽하기. 아니면 가위가위보 진 사람 일로 와 봐. 이날. 아니 일단 뭐 이나랑 비베이 한테도 언니 이나는 예뻐졌다. 저 그대로 돼. 아 예뻐지지 언니. 근데 여기 너무 껌껌한데죠? 그게 방향상은 괜찮아. 아 여러분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아, 게스트도 좀 챙길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들고 장보러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닌 게 나을까? 카메라 그 그림이 중요하지. 여기 너무 그림 아직 안. 카메라 들고 장보러 가는 게 나을까 맞네. 들고 그러면은 너네가 가위가위보에서 진 사람 한 명을 택해. 어. 아 택하라고? 어 아, 그게 더 가능했다. 아, 너네가 두 명이니까. 오케이? 가위가위보 오케이 너 그럼 세 명 돌아주세요. 네. 자. 야 누가 제일 돈 많아? 자 갑니다. 난 아이는 하나 아무 때나 하면 돼 그냥 하나 아니, 아니, 어. 아니, 확실하게 말해줘, 확실하게. 예, 자, 다시. 하나, 아, 최대한 보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어떡해. 중계야. 티 나? 아니. 덩치가 달라, 덩치가.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고, 이거, 뭐, 지가 장 보러 가는 거 왜 선택해? 그냥, 니랑 내랑 갔다 오고, 그리고 니가 여자애들 인터뷰를 하고 있어. 차라리, 요즘 근황 어떻게 됐냐, 데뷔 어떻게 살고 있냐, 뭐, 고인아님은 예전에 뒷구르기 한 거 괜찮냐. 그런 거 얘기하고 아니, 아니. 살아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남은 사람 안에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게 뭐 재밌는 거 그럼 내가 갔다 올게. 어. 내 카드 준 거. 어? 내 카드. 아, 형님 준 거예요? 그 위에 있는데. 아 그래? 갔다 온다 오케이. 맞아 준비할까 하지? 내가 갔다 까면 네가 여성분 같이 다 데리고 왔다 와. 어 알겠어. 우리가 좀 생각해 놨게 그래. 오케이. 케인이 또 지금 잘하고 싶어. 세아한테 폭탄 넘기는. 아니 무슨 세아한테 폭탄 넘겨요. 내가 그럼 인터뷰할게. 난 그게 더 낫구만. 오케이. 자 데뷔야 카드 들어. 데뷔가 막내 맞나? 아직 동갑. 아 동갑. 야 그 둘 다 몇 살이야? 와, 25! 갑시다. 기현아. 네. 나 슬리퍼 신고 와. 아니, 장난이 아니고. 어, 나 이거 신고 나온 거 같은데. 뭐? 슬리퍼. 아니. 치코 형이 여길 왜 오냐고요? 그 형 오라고 는 올걸요? 아, 그래, 케이야? 케이가 또 형 보고 싶어, 그런구나. 케이야, 지금 갈게. 진짜 똑같아. 아니, 그 형 요즘 잘 데가 없어가지고. 잘 데가 없어. 그 형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럼 요즘 두 분 다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 데뷔는 요즘 방송해? 몇 시에 보통 하는데? 낮? 방송 잘 되고? 예전보다, 요즘에 최근에 좀 약간 합방을 많이 했잖아. 예전보다 그래도 합방하고 나서 시청자가 더 많아? 아니면 뭐, 그 전이 더 나은 거 같아? 지금 훨씬 많아. 그래서 잘 돼서 좋아? 아니, 왜? 아니, 왜 이래, 분위기? 아니, 요즘 힘드나? 저희 그 주차장 걸려. 아, 뭐야? 아, 지. 힘들죠. 원래 인생이 뭐 다 힘든 거죠. 많이 힘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고. 어, 나는 뭔지 몰라가지고 알면서 그러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힘들게 하네요, 케이님이. 그렇구나. 이따 탓해보자. 어? 왜 10층으로 다시 올라가? 여기서 또 누가 방송하신다던데.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아까 배달 같이 갑시다. 같이. 몇 층? 오빠 그럼 몇 층으로 가야 돼? 모르 지하 1층 같은데? 지하 1층? 아닌가? 2층인가? 2층인가? 2층 눌러봐, 2층. 안 눌러줘. 아니 그냥 네. 2층. 아, 그냥 2층. 그 베비야 나 진짜 잘 몰라가지고 아 뭐 모를 수도 있지. 나 오늘 복귀한 거 알아? 나 5일 아 진짜? 아 오빠도 힘든 일 있었잖아. 어 나 5일 알아 5일 알지 쉬었거든. 나도 힘든 일 있는 거. 너 뭐야? 여기야? 모르겠어. 여기 2층인가? 일단 여기로 가보자. 어디로 나가야 돼요? 1층으로 갔습니다. 아 1층이요? 1층으로 가니까 계단으로 가도 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뭐야? 1층이야?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안 끊기네요? 그러게 강남 아이가? 아... 내가... 강남? 여기인가? 여기 맞네. 아 여기 맞네 여기 맞네 뭐든? 여기 맞네. 장 보러 가자. 모두 다 거짓말이야. 아이고 자, 시청자분들, 그, 채팅창에 매달 채팅 좀 해주시고, 저희는 일단 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예. 자. 야, 그리고 매니저 아무도 없어요? 아유가 카톡 보래. 알겠어요. 카톡 볼게요. 장 좀 보고. 아, 한개 팬카이 감사합니다. 네. 골든블루 17년산 먹자고요? 골든블루는 17년산 말고, 막, 그 무슨, 막, 사파이어, 막, 이런 걸로 있는데? 어, 참. 우리 몇 호지? 1201호? 1202호. 맞나? 1201호. 근데, 베비야, 나 진짜 아무 일도 몰랐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볼러스 아 있어. 아 그 나 진짜 절대 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아니 근데 오늘... 갑자기 네가 우니까 좀 이따 한잔 하면 다 안 울었어. 다 풀고 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왜 뭐 때문에 힘든지. 그래도 우리가 방송을 조금 더 오래 했으니까. 근데 나는 여기 온 것도 막 진짜 막 내가 싫은 거 절대 아니고 오케이. 오고 싶어도 안 돼. 오케이 좋아 좋아. 오늘 파이팅 해보자. 파이팅. 어쨌든 우리는 DJ니까 방송이니까 맞지? 그럼 맞지. 형님! 아군이를 한 명 데리고 내가 너희 고르는 거를 찍어줄게. 뭘 사야지? 뭐 너희 먹고 싶은 거 다 사면 돼. 그래요?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뭐 음료수 사고 커피도 아예 사고. 초코우유 몇 개 해놔도 되나? 저기 알바하시는 형님! 도라이몽 아무거나 다 그런데. 어, 여기 뭐야? 포켓몬 초코. 괜찮은데? 초코 근데 몇 개 사? 다 인원대로 사. 인원수대로 혹시 그러니까. 인원수대로는 너무 많고 그냥 뭐 몇 개씩.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사면 돼. 탄산 뭐 큰 것도 하나 사고. 큰 거? 콜라 사자. 콜라. 콜라. 환타워 사도 돼? 환타워 사도 돼. 먹고 싶은 거 다 콜라. 콜라가 펩시밖에 없네? 코카콜라 없나? 코카콜라. 어쩌다. 펩시 먹으면 혼나거든? 뭐 맛있는 거 말고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있던데. 소주 먹어야 아니면 뭐 오렌지 다. 주스도 큰 거 하나만 살래? 오렌지 비린물에 뭐 먹어요? 술 소주 먹어요. 뭐 우리 양주 먹자. 양주요? 골든블루? 양주랑 콜라랑 섞어서 먹을래? 그래요? 맛있어요? 양주랑 콜라랑 섞어 먹어도 맛있어. 좀 약간 제콕 같은 느낌? 뭐를 딱 추천해 주세요. 양주? 양주는 골든블루? 저 방금 생각이 안 나. 아이 골든블루라니.
양도금 피골 뗐어. 뗐어요? 그 12, 17 솔직히 잘 모르잖아. 네, 네. 그지? 그럼 12년산 사자. 스카치 블루도 맛있긴 한데. 12년산 그냥 윈저로 네. 두 병. 됐지? 어, 그게, 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윈저 만만해. 어, 혹시 윈저? 오징어. 어, 오징어 다 사라, 다 사라. 다 골라, 다 골라, 다 골라. 좀 이제 그 오빠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오징어 이런 거를 좋아하시죠. 나이 연륜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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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주 같은 거 6포 이런 거 얼음은 그 카뮤가 지금 호텔로 오고 있거든요. 좀 그 카뮤한테 얼음 좀 사오라고 그렇게 필요한 것만 저희가 고르고 소주는 예. 필요 없죠 이거. 어, 소주 필요 없어. 양주 마시면 카뮤한테 페리에만이랑 그리고 얼음이랑 사오라고 하면 되니까 딱 골라야 될 것만 저희가 젤리, 그림만 보여주는 어 젤리 사도 돼. 먹고 싶으면 다 골라. 데뷔는 좀 약간 바나나 젤리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맞아, 맞아, 맞아. 좋댔다. 배터리 5%인데? 어떡해? 잠깐만 이거 방송 터지면 사고거든. 너희 좀 고르고 있어. 네. 선생님 여기 보조 배터리 있나요? 네. 아 없어요? 배터리 어디요? 이거 보조 배터리인가? 슬림 보조 배터리. 오케이. 이거랑 그리고 8핀. 8핀, 8핀, 8핀. 선생님 이거 먼저 좀 찍어 주실래요? 어, 선생님 죄송한데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노래 좋네요. 화장실 사이 분위기 좋습니다. 된다. 나이스. 다 골랐어? 네. 누가 이렇게 소세지 골랐는데? 야! 이씨 뭐 팝콘 갈라 그러나? 어. 봐야 된다. 아, 소세지 맛있어요. 아, 소세지 맛있지. 네. 또 뭐 사지? 맥주 같은 거. 배터리 충전된다. 맥주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어. 여명도 살까? 어, 네. 어딘가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맛있어요, 여자. 이거. 아,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뭐? 이거 레이디 이거거든요. 아, 이거, 이거. 여자분 두 명이고, 그럼 레이디는 두 개 사고. 레이디 세 개 사고. 예, 레이디 세 개? 어, 왜냐면. 아, 레이디 세 개. 우리 중에 여성스러운 애 한 명 있거든. 아. 누군지 알지? 누군지 알지? 그 대세는 BJ 세야라고. 그럼 뭘로 사요? 여명, 여명, 여명. 여명, 여명 두 개. 아, 우리. 아, 우리 아이오님도 오는구나. 그럼 세, 여명도 하나 더 사면 되겠다. 그리고 자꾸 시청자분들, 야, 시청자분들 자꾸 빼빼로 사라는데 이나 사도 돼? 네. 아, 사도 돼? 네. 어, 사도 돼? 네. 귀여워. 빼빼로 어딨지? 어, 여기 어디 있어요? 어, 포키, 포키, 어 포키 뒤에요? 포키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누드 어때, 누드? 아, 누드 맛있는데. 어, 누드 좋지. 이, 이것도 맛있는데. 어, 빼빼로 다 사면 돼요? 어, 다, 어, 그, 그 정도 사면. 네. 너 입술 입술 외로워? 아니 아니 베리야 입술 외로워? 남자가 외로워. 아 그 남자가 고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됐나? 어 됐어. 어, 떡 사도 돼요 떡? 어 떡. 진짜 좋아해 떡. 아 어 어. 약밥 약밥. 어 그래 다. 찰떡 찰떡. 어 찰떡 찰떡도 사고 다 사. 찹쌀떡은 별로 맛없고 이력도 맛없어. 근데 나 카드가 없어졌다. 아 카드 여기 있잖아요 저한테. 아 너한테 있구나. 네. 어 그래. 어 떡 다 골라. 떡 다 골라. 국중기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뭐 뭐뭐 산대. 저 이거 이 떡이랑요 찹쌀떡은 안 샀고요. 찹쌀떡도 사자. 아 네네. 어. 어. 어 술떡 술떡이다. 베비야. 왜 이렇게 사심 방송이야? 아니에요. 아
파시라는데 에이 아 이거 맛있는데 어 다사 어 다사 아 이거 어 그래 그거 존맛 존맛사? 난 나는 포도로 골라줄래? 포도? 어 나 포도 이 푸티치 포도 맛있는데? 어 푸티치 포도 사 어 사 어 사 어 따라먹는 거 사 나 손톱 깎이 써야 돼 어 빨아먹는 거 사 빨아먹는 거 포도가 맛있어 빨아먹어 그래 빨아먹는 거 다 사 어 다 사 그리고 껌 어, 그 다 사. 아, 진짜 이렇게 막 사도 돼요? 어, 막 사도 돼. 괜찮아요? 어, 막 사도 돼. 바나나 사도 돼요? 어, 바나나 사도 돼. 어, 바나나 사도 돼. 하나만 살게, 하나만? 어, 아, 근데 바나나가 좀 작지 않니? 큰 걸로 사야지. 좀 작으면 맛 없는데. 그니까, 이 큰 걸로 사. 큰 거. 아, 이 좀. 긴 걸로 사, 긴 걸로. 좀 길고 안 익은 거. 어, 그래. 그런 게 맛있거든. 어, 그래. 그게 밖에 없네? 괜찮아. 자, 베이비 시청자분들. 데뷔랑 정모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데뷔랑 정모 좀 해주세요. 그리고 컵. 컵 인정? 그리고 일회용 접시 인정? 그리고 때미는 거 인정? 아, 그거 할까? 형들, 각티슈, 올해 위로 불기 이런 거 있잖아. 라면 사라는데? 라면이요? 아, 근데 라면. 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일단 어 라면이요? 어, 어 컵라면이요? 아니 그냥 끓여 먹는 라면 아니 스타킹을 왜 자꾸 사요? 지금 좀 있으면 콘돔도 사라 그러겠네 신라면이 제일 지금 강호동의 천생연분 아니냐고요? 개소리하지 마세요 신라면 매운맛도 맛있어 따로 사기에는 비싸잖아요. 아닌가? 이거 이게 내 해도 똑같네. 뭐가 맛있지? 아 이게 다섯 개. 이게 더. 그냥 이거 하나 사자. 이거 신라면 하나 사자. 좋아 좋아. 술은 두 병인데 안주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요? 니들이 베비한테 별풍선 안 싸서 그렇잖아. 아 뭔 소리야? 아 내 봤을 때 베비 이거 오늘 끝나고 싸간다는 말인데. 아 네. 나만 싸갈게요. 어 다 싸가 다 싸가. 아, 싸가라. 맥주도 사. 아, 맥주 안 먹어요. 너희 술 잘 먹잖아. 이나는 일단 술 잘 먹는 거 알고. 데뷔는? 네, 저도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 괜찮아요, 근데. 너랑 술 먹는 거? 아, 아니요. 아, 진짜로. 저 조심하고 있어요. 아, 조심하고 네. 있다고? 근데 네가 내 방송에서 지금 역대급 술 먹방 헬파티 중에 한 명이거든. 알지? 네, 그래도 최고였잖아요. 아, 그거 재밌었지. 아니에요? 어, 그 최, 어, 레전드였지. 그, 얌전히. 일단 내 레전드 영상은 거의 유튜브에 없거든. 네 영상도 유튜브에 없지? 네. 어, 그래. 난 흑역사니까. 아, 야, 흑역사라니. 어. 네이버 치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아, 그게 네 매력이지. 어, 그게 네 매력이지. 자, 양주 한 병 더 사라고 하셔서 한 병 더 사겠습니다. 네. 근데 양주 사라고 찡찡거리는 새끼들 왜 다 건빵이냐? 뭐 내 방송이 아니긴 한데.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벤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놔.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만 원까지 맞추시면 제가 2,000개 쏠게요. 그 대신 못 맞추면 벌칙 하셔야 됩니다. 벌칙이요? 얼마? 57만원! 57만원! 자, 베비야. 어? 플러스 마이너스 만원까지 맞추면 2,000개, 못 맞추면 벌칙. 아니, 나한테 이거 27만원. 26만원. 자, 일단 베비는 26만원이고, 그리고, 이나님은 27만원. 오케이. 맞춤 2,000개인데 사장님 그 스포하시면 안 되는데 야 잠깐만
이거 왜 적혀져 있어? 이거 반칙. 아니 나 안 봤어. 아니 안 봤어. 안 봤어. 진짜 내 진짜 안 봤어. 정말 이것만 계속 본 건데. 어, 안 봤어? 아 그러면 나 커피 좀 더 사도 돼? 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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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돼 커피. 어 커피. 아니면 저거 통으로 사요. 아니 이거 아메리카노. 저거 있잖아요. 더치 아메리카노 인정? 어 인정. 어. 좋댈 뻔했다. 20만 날릴 뻔했다. 좋댔다. 좋댈 뻔했다. 좋댈 뻔 좋댈 뻔했다. 컵 몇 개요? 컵 두 개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송 대기 시간이 6시간째야. 죄송해요 형들. 근데 저 기윤이 시청자들 삐졌거든요. 기윤이 맨날 그 다른 방송에서 얼마요? 아, 아 그렇네. 2000개 쌓아야 되겠네. 왜 삐졌냐고요? 기훈이가 존나 싫어한 거 있잖아. 다른 방송에서 자기 존나 안 좋은 채팅창 나오면 존나 개삐이잖아. 기훈 벌레 이런 거 나오면.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아니, 내가 들게요. 아니 내가 들게. 내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진짜 내가. 아니 내가 안 들면 욕 먹어. 다 너희. 아니 그냥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이거. 아. 담배 좀 이따 살게 좀. 된다고. 아니 짐을 내가 다 들고 너희가 카메라를 들어라. 야 어? 일로 가자. 너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이거 뭐. 씨. 여자가 들어야 된다고? 미친놈이야. 야 이거 들어라. 거의 막 집에서. 자 이거 들고 이것도 이나야. 예? 네? 그것도 줘. 아니 왜 그러세요? 주세요. 아 이거 줄 수 있는데. 좋은 말로 주세요. 자 그럼 둘이서 방송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이게 더 편하거든. 인정해? 방금 부담스럽잖아. 너희도 진행 좀 해. 네. 아까 했는데. 아 여러분들. 아 이렇게 위로. 난감하네. 그럼 오늘 둘 다 강남에 자고 가는 거야? 모르겠어. 아, 어떻게 된... 갑자기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도 혼자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 빨리오라고 집중하는. 아 진짜? 네. 그래서 오라버니도 갑자기 이러고. 아니 괜찮아. 네. 회원님이 이제 부르면은 오기로 예전에 약속을 했었구나. 저는 자 착하지 착하지. 태아 같은 남자 vs 기훈이 같은 남자 어떤 남자들 좋아해? 개인적인 취향. 그중에 고르라면요? 태아님이죠. 오 얼굴? 네? 얼굴? 아 얼굴은 솔직히 그거 아니고 그 약간 잘 맞으니까 그리고 잘 그래도 매너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타도 될까? 그럼 데뷔는 둘 중에 한 명만 고르자면. 태아 오빠랑 기훈 오빠 둘 중에? 어. 나는 기훈 오빠. 이유는? 난 그렇게 좀 듬직하고 키 큰 남자가 좋아. 어. 기훈이 기훈이 키 안 큰데. 근데 안 씻어요 잘. 안 씻어? 저 그 샤투 씻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러운 남자가 싫은데. 네, 밥 곰팡이 피웠다니까요. 아 진짜? 제가 쓰레기 담았었어요 그때. 아 약간 좀 냄새 많이 나나? 네, 네 장난 아니었어요. 발에 아, 막 다 무좀 생긴. 아, 나 냄새 충인데. 네 내가 볼게. 나 냄새 충이라서 냄새 아 문 열게요. 예민한데 냄새. 파티룸에서 파티하는 느낌인데. 여기 아니고. 나 복장. 챙겨왔죠? 아, 챙겨왔어? 그 입은 거 내가 지금. 아, 이거 챙겼다. 지금 좀 그 도서관 가는 학생 같아. 그래? 편하게 입으라고. 여기 아닌가? 맞는데? 맞는데? 띵동이다. 네. 아, 맞다, 맞다. 맞다. 어, 들어와. 띵나 들어와. 니가 일 다 해, 요 베이비. 왜? 나 아, 제, 오빠 선대 아들 지금 삐진 거야? 어? 지금? 뭐, 누구? 아, 정말? 누구? 아, 어,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야? 에이, 오빠 드리비지. 뭐. 어, 씨, 안 믿어, 뭐. 아이, 그치, 맞지? 아, 맞아, 오빠. 어, 야, 베이비, 너는 아무것도 들지 마. 왜냐면, 벌써 무거운 걸 들고